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의 다큐멘터리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때면 이 영화가 8월 15일 개봉을 합니다. 개봉에 앞서서 7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영화 시사회를 하였습니다. 이 영화 제작자인 김은국 씨가 월드컵 응원단장 박용식 선생을 이 시사회 초청하였습니다. 제가 경찰에서 그 마음이 있지 않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출근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늘 다시 우리의 역사를 튼튼히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이 투입되는 모습은 그냥 이건 진짜 그만한 처음입니다. 정말 지금 훌륭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지금 국민의 이분들이 얼마나 바빠요. 네. 이렇게 많이 오시면은 어떤 그 영화 같은 우리한테 우리가 시작할 빨리 봅니다. 되겠네! 네, 드리대. 가슴 속에 흘리지 않고 맺혀 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이러한 염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참 대단한 일을 하시고 우리 곁을 떠났네요. 국민 여러분들의 행운과 건투를 빌지.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 예,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국회 대회의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를 추모하는 영화를 지금 우리 김흥구 대표가 제작을 했어요. 오늘 그 시사회가 여기서 열리고 있어서 예, 김흥국 대표님 잠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유, 반갑습니다. 아니 예. 고성 TV 100만이 넘는 분이 우리 저 다큐 영화 때문에 일부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영화 제작이 쉬운 일이 아닌데 네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진짜 뭐 저도 처음 해봤고요. 네. 그 뭐 우선 저 유인성 감독님이 또 네. 스태프들 또 뭐 많은 재연 배우들 고생하셨는데 네. 오늘 국회에서 이렇게 시사에 온다고 생각하니까 감개도 무례하지만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네.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금 뭐 시작하기 전 한 30분 전인데 지금 거의 자리가 꽉 찼어요.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들 관심을 뜨겁게 보이시네요. 정말 전국에서 많은 분들 오셨는데 연세도 많은 분들 다 애국자분들이고 우리 다큐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 이렇게 많이 기다려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박정희 유경수 두 분을 추모하는 영화라서 많이들 오시기도 했지만 우리 김용국 대표가 직접 제작한다 그래서도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진짜 뭐 이렇게 뭐 드라마나 영화나 뭐 관계자분들 또 연기자 배우분들 많지만은 감독님도 그렇고 예. 제가 이게 처음으로 해봤지만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었어요. 예. 그래도 시사회하고 이제 8월 15일 날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네, 저기 개봉은 좀 많이 될까요 상영관?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죠. 워낙 다큐라. 네. 그게 참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오늘 이 분위기 봐서는 네. 개봉관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네. 여기 또 꽃다발 꽃목걸이. 예, 좀 드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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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좀 걸으세요. 예. 보통은 주연 배우한테 걸어드리는데 제작자한테 이걸 직접 걸어드리세요. 저도 난생 처음입니다. 예. 자, 이거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워낙 오시니까 막들이대요. 예, 막들이대네요. 예, 예, 마무리 저 8월 15일 개봉. 네. 네, 자유파 국민들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오늘 저 우리 저 국회에간 오신 여러분들 시사에 오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8월 15일 광복절 유경수 여사 서거 50주년 저희 영화 잘 만들어서 개봉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오셔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목표 몇 만? 목표요? 네. 아, 10만입니다. 에이, 뭐야. 이럴 때 들이대셔야 돼. 10만이 50만 되고 100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1만까지. 네. 아, 목표 1000만 나왔어요. 예,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 네. 예, 시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8월 15일 개봉입니다. 미리 예약하고 예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날 영화 시사회에 참석한 내빈들을 김국 씨가 일일이 호명하고 있습니다. 박영식 선생님과 송중기 아버님 같이 호명하였습니다. 한동훈 당대표 후보자께서 박영식 선생님과 송중기 아버님과 함께 악수를 나눴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님, 또 송일종 전 총장님, 그리고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친구 주호영 국회 의장, 또 많은 그 국회의원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하는 것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 양산에 김태호 의원 가셨나요? 저 친구도 오래됐는데. 변호사님도 언급해 주면 좋을 텐데. 아니, 무슨 저까지 저렇게 자리 참석한 만큼 충분히 정치적인 멘트. 네, 저 이렇게 많이 오시면은 어떤 그 영화 감독 우리한테 들이댈 수밖에 없다고 볼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가장 꽃다발을 한번 준비하시네요. 아, 예. 예. 우리 것인데요? 이렇게 제의를 할게요. 김은국 씨가 저! 네. 아, 저 전주현 변호사 이쁜 사람이 왔네. 네. 감사합니다. 자꾸 오늘 영화 시사회 와. 이게 저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알아보시는데. 10분 중에 한 분은 알아보실. 이제 영화 상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무원단장 박용식입니다. 오늘 7월 19일 오후 3시에 국회의관에서 목련이 필 때면 박정희 대통령과 이경수 회사의 일대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를 초청을 받아서 국회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말 그대로 한명된다, 또 잘 살아보자, 새마을운동 이런 걸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난을 물리치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찬양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이 영화가 잘 돼서 전 국민이 영화 관람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업적을 되새겼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화이팅! 이번 시사회 사회는 김병찬 아나운서, 배우가 제청은 은이나 가수가 해주셨습니다. 내레이션은 배우 현석과 오두심께서 맡아서 해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